전두환 대통령의 시촉으로 제14회 대통령 배정탈 국제축구대회가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첫날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 화랑팀은 차범근 선수가 활약하는 서독의 레베르쿠젠을 맞아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두 팀 등 7개국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개조로 나누어서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서 예선 리그를 거친 다음 서울에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벌입니다. 푸른 꿈 뻗는 힘 빛나는 내일. 제주에서 닷새 동안의 열전을 벌인 제1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모두 26개 종목에 걸쳐 힘과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양궁에서 2개 한국 신기록을 내는 등 한국 신기록 3개를 포함해서 411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293개 신기록에 비하면 큰 성과입니다. 역도와 권투 씨름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이번 대회는 경기력 향상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올림픽 방식에 따른 경기 진행을 시도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올림픽 꿈나무들은 88 서울 올림픽에서 주역으로 각광을 받게 될 선수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축구 결승전에서 제주 조천국민학교가 서울 성내국민학교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함으로써 제주 체육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종합 우승은 서울이 차지했고 전라남도가 2위, 충청남도가 3위를 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소년 소녀들은 내년에 부항 경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습니다.